안녕하십니까. 복현하니 원장 소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턱관절에 있어서 입을 벌리게 해주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익상근이라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턱관절이 벌어지게 됩니다. 입을 벌리게 하는 동작에서 외익상근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외익상근은 크게 도톰한 근육이 한 가지가 있고 사선으로 있는 이렇게 얇은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을 벌리는 것은 기본이 삼행지. 입을 벌렸을 때 세 손가락은 벌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아로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익상근 같은 경우에는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많이 난다라든지 자꾸 턱에서 턱턱턱 거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P를 치면 통증이 귀쪽 부분과 여기 앞쪽 부비동 쪽으로 통증이 방산이 되는데요. 효과를 좀 보게 됩니다. TP는 여기 협골릉 쪽으로 해서 여기 입을 약간 벌린 상황에서 이렇게 자입을 하면 외익상근에 접근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뼈의 쪽에서 이 근육으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추나를 하면 이 외익상근 추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외익상근 쪽에 이렇게 넣어서 앙 다물게 하고 다시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한번 다시 앙 다물고 침을 삼키고 이런 과정을 해서 외익상근을 풀어주게 됩니다. UTM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저작을 많이 하는 근육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느슨한 쪽에 외익상근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에는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많이 통통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병이 있는 TM 쪽에 외익상근을 치료를 하는데, 면역 있는 장갑을 끼고 나서 요 엄지 속으로 요렇게 외익상근을 이렇게 촉진을 하게 되면, 이 촉진을 하게 되면 눈이 찡긋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큰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익상근이 접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제가 이 외익상근 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외익상근은 TP로 이렇게 자입을 하면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좀더 손쉬운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외익상근을, 외익상근 TP를 치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익상근과 이 교근이 문제가 되어서, 근데 이 근육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너무 많이 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근육 TP를 치고 외익상근 추법으로 해서 여기를 완화시키고 봉침을 써서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게 일단 1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앙 다무는 습관을, 일단 무조건 어금니를 무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한 가지와, 이런 경우에 반대편으로 쉽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턱 관절 자체가 경추와 견갑골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이 낮기 때문에 계속 이쪽만 씻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꼭 이렇게 자꾸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 쪽으로는 못 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약간 척골하게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씹는 분 같은 경우 왼쪽으로 약간 귀를 기울여 주면 이쪽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작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어찌됐건 무조건 쉽게 그렇게 티칭을 해줘야지만이 턱관절의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통증을 없어지고 나서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해줘야지만이 다시 통증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턱관절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은 오른쪽 TM인지 왼쪽 TM인지를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 환자는 왼쪽 턱관절이 아프다고 왔었는데, 이 검사하는 방법은 일단 멸면장갑을 끼고 턱관절 대구치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저작이 많이 되는 턱관절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많이 뭉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저작하는 쪽이 왼쪽인데 항상 덜 저작하는 쪽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대구치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서 외익상근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근육이 부어 있는 경우는 눈이 찡긋하고 시큰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자, 힘 푸시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자, 네, 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팀인지 좌팀인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은 좌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좌측 외익상근 쪽에 부종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3회 정도를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요렇게. 살짝 물어보세요. 이제, 네? 자, 침 상태이시고. 아이고,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물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아, 침 상태. 눈 시큰하지? 네. 한 번만 더. 자, 하나, 둘, 셋. 지금 왼쪽이 조금 더 부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익상근은 TP를 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외익상근 TP는 이 협골근 속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침으로는 TP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풀어주는 외익상근 축법으로 해서 푸는 것을 합니다.